산책하다가 이런 동굴 같은 데 떨어졌나 봐요. 저 위에서 왼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와, 선천능 배터리 진짜 배터리 다 닳았어. 이거 위로 어떻게 나가냐? 어, 저기 사람 있다. 누구지? 일로 가라고요? 어? 베네사가 누구야? 베네사가 누구야? 뭐야, 이거 악마 같은데? 약간 느낌이? 괴담 같은 괴물이구나. 일단 동생이 이쪽으로 가라. 동생 말 들었으면 죽을 뻔했네. 이년이 날 죽일라고? 여기 열쇠가 있네요. 벽난로. 오케이, 좋았어. 이게 어디 열쇠지? 안 열리던. 어! 어, 미쳤나봐. 아, 여기 열쇠 있구나. 오케이. 설마 여기 열쇠인가? 여기 아까 문 막 다다다닥 했던 그곳이잖아요. 미쳤다.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이딴 곳을 가야 된다니. 100% 이거 나갈 때 귀신 나와요. 봐봐, 이거 봐. 지금 아무것도 아이템이 없잖아. 이거 나갈 때 기절하면서 뭔가 눈 뜨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이런 게임은 아니네요. 아, 제발 여러분들 호들갑 좀. 아, 이봐 볼때 헬로. 서프라이즈. 어? 12시 10분 이 정도 시간이면은 점심시간이죠? 아, 쉬는 시간이네. 쉬는 시간.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 졸린 거구나. 아, 나 놀랬잖아. 졸린 걸 뭐 이따구로 묘사해. 젠장, 어떻게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지? 과거 일어났더니 지금 밤인 거죠? 아니, 세상에 나를 아무도 안 끼워줬다고? 나처럼 이쁜 여고생을? 말도 안 돼. 이 학교에서 제일 이쁘다는 나, 세상에, 나 죽은 거니? 아니,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규맨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모바일 공포게임 수녀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또 이 게임이 그랜이랑 비교가 되면서 나온 공포게임이라고 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야, 여기 들어와! 아, 아니구나. 와, 놀래라. 나 여기 들어오는 줄 알았어. 이거 봐, 끄덕거려! 와, 얘 나겠지 마! 뭐 하는 거야? 나를 유혹하는 건가? 유혹 당할 뻔했어요, 조금. 일단 2층 가볼게요, 2층. 아니, 무슨 아이템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헬로. 마마마마마마마. What? 그랜이랑 비교가 되면서 나온 게임이라고 해요. 일단 2층 올라가자. 2층이 그나마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어, 열쇠 여기 있네. 모든 창문을 닫으라고? 다음에 나가야 된대요. 왜지? 아, 이 괴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과 창문을 닫는 거예요. 여기 창문. 나이스. 부엌에서 칼을 찾으라는데 부엌 가다 죽는 거. 아, 여기 있다. 이거. 나 설마 저 괴물하고 싸우는 거 아니죠? 아, 누구세요? 어? 아, 여기 있다. 내가 숨을 곳은 바로 여기. 경찰 올 때까지만! 은파라, 제발 버티자! 경찰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는 괴물이 2층에 잘 안 올라오긴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저 오줌이 너무 마려워요. 저 진짜 잠깐, 진짜 오줌이 너무 마려워. 진짜 저,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얘 못 오게끔 막아주세요, 알았죠?